보면 고귀한 헤라예요. 어, 이제까지 막 칼로 찌르고 막 잔인하고 막 18헤라, 샹년헤라 막 뭐 비천한 헤라도 많이 그렸어요. 어, 그런 반면에 이제 여왕헤라 뭐, 응? 뭐 품격 있는 헤라 뭐 막 있다가 이거는 고귀한 헤라. 어, 왕이나 귀족과 같은 고귀함을 가진 그런 마음을 한번 표현해봤어요. 그래서 이 황금장이 제 시그니처죠. 고귀한 존재를 상징하는 시그니처를 옆에 깔고, 오, 이렇게 사랑도 절제된 검정의 사랑 왕관을 쓰고 있죠. 그래서 아주 톤 다운되면서도 화려하고 아주 품격 있고 고귀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아가들이 이걸 좀 걸어놓고 보면 아름답고, 그 마음을 자기 속에 고귀한 여자 마음을 수치주는 아가들이 많아요. 뭐냐, 다 내 주제에, 이렇게 얘기해 보도. 내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가져? 내 주제에 그런 옷을 어떻게 입어? 아유, 내 꼬라지가. 이렇게 얘기하는 아가들이 있어. 그게 자기를 얼마나 수치주는 거야. 이런 고귀한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있죠? 감히,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.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두려워서.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걸 아시고 이 그림을 걸어놓고 여왕과 같은, 귀족과 같은 품이 있는 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. 고귀한 헤라였어요.